좋은 업체입니다. 제대로 어디 입고 계시는 모습을 화면에서 얼마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서비스? 주인님! 주인님 알고 계세요? 72시간 동안 안 주무셨어요. 오늘 밤 새로운 가족을 소개할게요. 자비스, 뮤직 큐. 아유, 여러분, 로다주 아니에요. 아이언맨 아니라고요.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 유리나무입니다. 아, 또 로다주로 오해하셨을까봐 저 안경 벗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짠!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호! 제가 오늘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있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그 렉산 스포츠 모임을 갔다가 선글라스를 하나 득템했어요. 경쟁자가 많아야 정상인 제품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자 1순위가 돼서 이 선글라스, 멋진 선글라스를 갖게 됐습니다.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뭐 불용품 비슷한 거라서 그냥 내놓은 거를, 새 거거든요. 근데 불용품으로 그냥 내놓으신 거를 제가 득템했죠. 크으, 로다주 비슷합니까? 아이언맨. 일단은 좀 뜬금없이 시작했는데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얼마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를 트렁크에 넣고 잠궈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키를 열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또 그 긴급출동으로 여는 것도 조금 까다롭고요. 실제로 열진 않았지만 해보신 분들 말씀으로는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면 도난방지 모드가 작동돼서 사업소에 가서 아니면 그 긴급출동이나 서비스를 불러서 재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키가 뭐 먹지 않았을 때, 먹통이 됐을 때를 강제로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설정하느냐, 배터리 빼면 되죠. 이 스마트키에 배터리가 없다는 설정 하에 제가 한번 차문을 열고 시동까지 걸어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죠? 이거 다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모르시잖아요. 왜냐? 그냥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매뉴얼 정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배터리를 뺄 거예요. 뭐 불필요하신 분들이라도 이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법이라도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교환하는 방법도 덩달아 알려드리는 거죠. 왜냐? 난 아이언맨이니까. 나름 놀이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키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야 돼요. 집에 키가 두 벌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 다른 키로 이걸로 이렇게 열면 되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는데 지금 키가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드라이버 같은 이런 그 공구가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 바로 쓸 거는 여기 보시면 대형 일자 드라이버인데 뭉툭하게 생겨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쑤셔서 벌리는 그런 용도도 쓰거든요. 딱 알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키 모양하고 또 사이즈도 비슷하죠? 똑같네. 우리가 열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인증마크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은 키가 열리고 닫히는 그 스프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열면 안 되고 이쪽을 열 거고요. 인증마크 있는 부분 쪽으로 쑤셔 넣으세요. 그냥 과감하게. 일자 드라이버도 됩니다. 이렇게 넣었죠? 넣었잖아요. 이 상태로 열쇠 돌리듯이 열면 됩니다. 이렇게 끝났죠? 짠! 이렇게 방수 처리도 되어 있고 CR2032 3V짜리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꺼낼 때는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는데, 긴 쪽으로 이 배터리를 당기면 됩니다. 자, 당겨. 오이씨, 지금 손이 약간 얼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당겼죠? 뺐습니다. 빠졌잖아요. 다시 이제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재조립은 안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이 상태로 이제 차문을 열러 가면 됩니다. 가볼게요. 차문 따로 출발. 차분 따로. 아이언맨. 주인님? 서비스? 주인님! 자, 이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키 구멍이 없, 키 홀이 없습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 사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그림은 매뉴얼 한번 찾아보시고요. 벌리면 벌려서 이렇게 안을 보면 어떤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이 보여요. 이렇게 쑤셔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뭔가 키가 락이 해제되는 게 보이시죠? 누르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한 손으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이씨.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쑤셔 넣어요. 그러면 락이 해제가 쑤셔 넣고 이렇게 빼면 그냥 쑥 빠져버렸네. 자, 빠졌습니다. 보시면 키를 넣고 저쪽을 누르면 여기 락 부분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2년 동안 외롭게 있었을 이 키홀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쓰는 거예요. 이게 넣고 열면 됩니다. 아이고, 경보가 울렸네. 경보가 울려버렸네. 알았어. 아유, 자, 이렇게. 자, 시도까지. 순식간에 걸었는데, 이렇게 동네 시끄러워가지고 급하게 걸었어요. 일단은 시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걸었습니다. 보시면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스마트 키로 직접, 스타트 버튼을 눌러달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키로 스마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시동 걸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 껐죠? 걸리네. 자, 요렇게 누르든 걸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좁으니까 좀 깊게 눌리는 느낌은 여기 이쪽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쉽게 차 문을 열고 시동까지 걸었어요. 자, 그러면 자, 또 이제 잠궈야죠. 잠궜습니다. 끝났어요. 엄청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이 분리했던 케이스를 원위치 시켜볼게요. 자, 원위치하는 방법은 그냥 방향만 잘 맞춰서 밑을 먼저 걸고 위쪽을 꾹 누르면 잘 걸렸습니다. 그렇죠? 락도 잘 걸려있고 엄청 간단합니다. 이게 다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에요. 매뉴얼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은 매뉴얼, 뭐 자동차 매뉴얼을 뭐 일일이 꼼꼼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그 정독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문이 잠겼거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차 문을 열 수 없을 때 그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제 2018년에 출시했을 때 그 직후에 차를 출고하신 우리 호연님들께서 이제 슬슬 배터리가 없어지거나 교체할 때가 됐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스마트 키가 있는 차들은 어떻게 차 문을 열지라고 생각하다가 현대자동차 차문을 여는 것을 우연하게 자료를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비슷한 방식이긴 하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거는 이렇게 눌러서 밑에서 눌러서 그 커버를 이렇게 벌려서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쌍용차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당연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마도 동일한 차종, 그러니까 렉스턴 모델이 체인지 되기 전 차들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거의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제가 처음에 그 쌍용 대리점에서 차 시승을 할 때 차를 딱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업사원이 차키를 들고 있었고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길래 스마트키로 이거 누르라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스마트키로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길래 이거 되게 멍청하게 만들었구나, 손가락으로 누르면 되는데 왜 스마트키로 굳이 눌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시승할 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스마트키 처음 타니까 되게 멍청하다, 되게 바보 같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누르는 게 스마트키가 인식이
뭐 우연하게 잘못됐던지 없다고 인식하던지 하게 되면 스마트키로 눌러야만 시동이 걸리니까 스마트키로 한번 누르라 이런 그 메시지였던 거죠.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키는 원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긴 부분 있죠? 긴 부분으로 밑줄을 먼저 넣고 자극 이렇게 꾹 누르시면 이렇게 눌러지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방향에 맞춰서 그냥 어디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꾹 누르시면 됩니다. 꾹 누르면은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들어갔고 다시 제대로 원상복귀가 됐죠. 우리 차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좀 짧아요. 안테나가 보시면 운전석 손잡이, 조수석 손잡이 그쪽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안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석에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조수석에서 누를 경우 시동 그 차문이 안 열리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뭐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웃기게 재미있게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재미있고 유쾌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소스로 콘텐츠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정보 전달에 있어서 신뢰가 굉장히 하락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게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재미있게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볼거리 도 생기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꾸며 봤습니다. 아, 이건 너무 높아가지고 못하겠는데 생각보다 빨라요 지금.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맥스턴 스포츠 영상 촬영하는 거 보여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싸운다. 할머니랑. 그러니까 걔 목줄을 하고 다녀야지. 말 잘 듣는다고 끌고 다니니까 할머니들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본의 아니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팬들과 아이언맨 팬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거나 보기 조금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구정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새해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드릴게요. 자비스.